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독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2020년 네. 저를 사랑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2020년 우리 구독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2020년 구독자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딸랑이 한번 들을까요? 네, 선생님. 딸랑딸랑 아. 여기는 선부동. 선생님 그 여기는 선부동 이게요 네. 너무 뉘앙스가 재밌어요 선생님. 예? 네. 제가 오늘은 경자년 GT 해에 네. 원숭이 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29살 네. 임신생 네. 1월달 네. 29살이면은 뭐 취직 문제도 있고 결혼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9세 딱 턱에 걸렸네요. 아. 우리가 세상 없어도 9세는 면하기가 어렵다고 했어요. 네. 근데 우리 29살 임신생들은 네. 뭐가 턱에 걸리겠나? 취직? 결혼?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걸려요. 네. 근데 임신생들이 착실하긴 하나 네. 열심히는 해요. 근데 항상 빈깡통 갖고 움직여 아직까지도. 아. 29살인데. 네. 근데 29살 임신생들이 1월달에 자 취직운은 어떨까요? 아직까지도 고추먹고 맴맴맴 네. 고추먹고 맴맴맴 애기들아 미안하다 나오는 대로 말하니까 취직한 것들은 그냥 이거 기구멍 막어 못한 것들은 생각해서 말하는 거야. 간혹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 오해하는 사람 있는데 네. 점이라는 거는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맞죠. 네. 임생이 잘된 사람도 있을 거고 벌써부터 뭐라도 다 된 사람이 있을 거겠지만 네. 또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저는 보편적인 거를 이제 신령님들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잘된 놈들을 위해서 내려주진 않습니다. 아. 이미 잘 됐는데 친구들이 알아서 살면 되지. 그렇잖아. 네. 네 그렇지.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 중생 해야 되는 본분이기에 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점을 방향을 많이 보고 있으니 네. 본인이 싫으면 네. 제 화면을 쫙 닫아주세요. 아,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네. 어쩌네 저쩌네 피곤한 게 되게 많거든요. 좀 판단을 빨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네. 저희도 신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촬영하는 게 전문은 아니에요. 네. 사람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실수도 많이 하죠. 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뭐 촬영으로만 밥 먹고 살죠. 저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고 네.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하늘에서 내린 점사를 내려받을 수가 있기에 네. 예,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네. 그걸로 괜히 시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냥 당연히 저렇게 하면 어디야 무료 네. 점사잖아요 무료 점사 네. 당신들이 그렇죠. 돈 주고 보는 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라고 네. 맞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이게 지금 유튜브 영상 촬영하시는 거는 선생님이 무업 생활 하시는 것 중에 아주 극히 일부잖아요 일부죠 네. 저희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네.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제중생 공짜로 이렇게 다 무료로 봐주면서 네. 필요한 사람만 오게 하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이 막 바뀌고 있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미 선생님이 됐어 이미 사업자 사장이 됐어 네. 방금사가 됐어 네. 이런 사람들은 기분 나쁠 것도 없어 네. 맞죠. 그냥 너를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네. 꼭 말하는데 네. 다른 사람들 잘 안 피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네. 말하는 거야 신령님이 네. 네. 그러니까 괜히 시건방 떨지 말고 네. 그냥 넘어가 네. 댓글도 좀 정중하게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네.
가끔 좀 너무 격하게 다시는 분들 때문에 옆에 있으면 네. 그냥 맨매를 탁 해주고 싶은데 네? 제 몸주에 신장님이 계시는데 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저도 보면서 뭐라 하냐면 네. 참 머리 대가리가 나쁘네 어? 분명히 어? 한 사람에서 한 게 아니라 했는데 네. 왜 지한테 한 것처럼 징징거려. 그러니까 네. 인생이 안 피지. 네. 그렇지 않아요, 강수님? 네네. 맞는 말씀이에요. 네. 힘든 사람만 참고를 해서 네. 잘 자기한테 맞으면 내 점, 아니면 네. 남의 점. 네. 참고만 해요, 참고. 네. 우리가 벌써 아무리 못 가도 고등교육까지 받았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 네. 내가 가서 국어책을 써줘야 돼? 네. 그건 아니잖아. 네. 나도 어쩔 때는 댓글 그렇게 오면 기분 나빠 죽겠어. 아, 그럼요. 사실. 아직은 씹지 않았어. 근데 네. 다음에는 막 씹을 거야, 내가. 아. 막 씹으면 어째? 저 좋을 일 없잖아. 네. 그러니까 제발 이쁘게 보라고. 왜 사고가 빼딱하냐, 이거지. 네. 그쵸? 네, 네. 아까 말했지만 부족한 게 많다 그랬잖아, 우리 보살님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아까 1월달 거를 다시 보겠습니다. 인수생들. 네. 어쨌든 간 지금 현재는 비 맞은 것만 딱 이렇게 철망을 쳐놓고 비닐을 쳐놓고 있어요. 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기다림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직은. 네. 근데 행해지는 건 없단 말이야. 네. 근데 가끔씩 부모님 덕으로 먹고 살고 막 이러니까 힘든 것도 있고. 네. 아직은 취직도 확고하게 내가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 한다, 그다음에 사업을 한다 하면은, 솔직히 말했지만 아까 고추 먹고 맴맴 그랬잖아요. 네네. 고추 먹고 맴맴. 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네.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후반전을 봐야 돼. 네. 후반전을 봐야 되는데, 이 임신생 29살들이 네. 솔직히 생각보다도 빨리 자리를 잡습니다. 네. 우리가 빨리 자리를 못 잡으면 40이 가도 못 잡는 사람 많거든요. 네. 근데 임신생들은 생각보다 자리를 빨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아등바등 걱정하지 마세요. 응? 네.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갖고, 아직도 내가 시간이 더 남았나 보다. 네. 아직도 내가 닦고 할 게 많은가 보다. 해서 지나가면 저절로 복이 와요. 네. 웃음은 복이 와요.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이 빨리빨리 진행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새해부터라도, 누구 상대방한테, 이웃 간에도, 당신 아들은 이렇게 됐어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원래 그거 있잖아요. 나는 이거 칠 줄 모르거든요. 네. 고수도비인가 뭐 있잖아요. 네. 치는 거. 뭐 끝발이 뭐 좋아야 된다 그랬죠. 아. 첫발은 개끝발. 네. 저거는 진짜 못 치거든요. 첫발이 개끝발. 네. 첫끝발이 개끝발 맞죠?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첫 끝발이 개끝발이면 네. 끝발이 가야지 더 좋지. 니네는 중간만 가도 좋아. 끝에까지 안 가도 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식어라 그러네요. 네. 어느 쪽에서 이제 서해 반짝 하면서 내가 뭔가 목을 축일 일이 있어요. 네. 그렇게 따라가면 되고 네. 그 다음에 41세 경신생들. 네. 얘네들은 머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경신생들이. 아, 네. 부모의 덕이 없어도 자수상가하는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41살이면 뭐 결혼 다 한 나이잖아요. 네. 결혼한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 다복하게 자기가 다 일구는 성질이 있어요. 네. 그리고 사업성을 본다면은 어떨까요? 네. 사업성도 그런대로 굉장히 강하게가 아니야, 사업성이. 네. 매차게 돼. 매섭게. 매차게. 네. 매차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사업에도 큰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네. 이미 지분 하나를 줘놓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것도. 경제적인 거는 지금 1월 달에 이루어지진 않았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살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잘하면 1월 달에 신년 여행을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도모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잘 되겠다. 친구 따라 강남 절대 가지 말라 하는데 네. 얘네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가도 됩니다. 네. 지가 머리가 위거든요. 더. 네, 그래서 큰 걱정 없어도 되고요. 네. 무탈해요. 네. 그래서
경쟁생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물론 우리가, 하늘에서 인간이 다, 이렇게, 어느 선까지는 다, 하늘에서 다 이해해줄 수 있는 선까지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해하기 어려운 선까지가 올라갈 때는 이제 벌을 받지만,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사는 거는 네. 네. 신이 그 정도까지는 용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생들이 문서운이 들어오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새해 1월 달에 신년 여행을 가서 사업 도모를 하시면 네. 뭔가 크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네.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아. 이 사람들은 사업이 우리가 망하면 되돌아온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되돌아오는 법은 없어요, 얘네들은. 아.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네. 굉장히 착한 인력이다. 착한 인력.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 착한 인력이 있는 거 하면은 네. 개 같은 인력도 있어. 아. 구독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까요? 네. 제가 처음 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41살은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53세 무신생. 제가 가족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띠마다 나오면 꼭 언급을 하는데, 53세 무신생. 저희 가족도 있어요. 근데 이게 53세 무신생들이 보면은 자, 신출이 좀 강해요. 아니면 스님 사주도 많고, 그리고 약간의 정신이 허한 것도 있어요, 사주 자체가.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 복이 오는데 그거를 복을 차이 앤수들이. 나는 이 53세에 왜 앤수라고 말하냐면 내 동생이 알코올 중독자 아유. 앤수잖아요. 전에 제가 유튜브 보면서 무신생 언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막 엄청 막 희생당하고 그 생각하니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좀몇 마디 했더니 벌써 막 시비 걸어.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쵸? 그때 막 엄청났었어요, 나 놀랐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감독님. 아무리 핏줄이라도 제가 십몇 년을 갔다가 병원비며 생활비며 모든 걸다 혼자 다 하는데, 저도 사람인데 이거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받으시죠. 왜 보살이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인 같으면 그거 할것 같아요? 못해요. 보살이니까 보살펴야 되니까, 진짜 저기 하늘에서 다 신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살펴주는 거예요. 왜냐면 벌 받을까 봐. 왜냐하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하겠습니다 했는데, 내 가족인 그 코앞에 있는 것도 안 거두면 저를 예뻐하겠어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무신생들이 보면은 생각보다도 빨리빨리 이렇게 인생이 확 피지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 동생은 그때 치고 나는 포기했으니까, 엊그제 죽을까봐 잠을 못 잤네요. 큰 병원에 있어요, 또. 답도 없다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벗어나고 싶은데, 된다고 해서 저는 죽기를 바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여기 무신생들이 보면은 노총각들도 많아요. 결혼 안한 노총각들. 순탄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근심을 많이 만들게 해. 사실은 내가만 좀 참고 좀잘 지내면은 돈도 많을 텐데, 지 복을 지가 차가지고 이런 상황이 좀 오기도 해요. 물론 결혼해가지고 잘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근데 결혼해서 잘 산다 싶은 사람들은 거의 재복을 많이 누리지는 못하고 평범하게 사는 격이에요. 평범하게. 근데 평범을 못해서 인간들이 혼자 사는 인간들도 많고, 결혼 못한 인간도 많고, 다시 돌아온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겠다 그래요. 몸이 아프겠다. 1월 달에는 정말. 근데 몸이 아픈 게 새로이 아픈 게 아니라 이미 아파서 연결되는 몸이 아프는 거예요. 그리고 무신생들은 이 간이나 췌장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위장도 기본이고요. 식도도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다 나오나, 다 나와. 폐도 기본이고요. 우리가, 만병이라고 했습니까? 만병? 만병. 이렇게 무신생들이, 자칫 자기 관리를 잘 못하고, 이렇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술이 아니어도 이게 타고난 사주가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병이 항상 이렇게 달고 다니고, 이게 어릴 적부터 어떤 그런 것들이 좀씩 많이 잔병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네. 착하기는 무지 착한데, 네. 좀 사주가 조금 고단하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자기 인생에 살면서 자기 스스로가 악플을 달고 살아. 아, 스스로가요? 스스로가. 그래서 지금 1월달을 보니까는 그래도 취직을 안 한 사람이나 혹시 취직을 한 사람도 보면은, 아유, 그래도 취직을 한 사람은 무슨 애들이 아까 말했지만 안정된 거. 네. 안정됐다네, 그래도. 그래도 아까 말했지만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정상이잖아. 네. 취직은 정상. 그러니까는 정상으로 사는 사람들은 큰 복은 돈을 막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안정되면서 그냥 부부가 살면 평범하게 사는 격. 그러니까 네. 우리가 띠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은 막 진짜 서해 번쩍, 동해 번쩍 하면서 잘 사는 사람 엄청 잘 사고 못 사는 못 사고 막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 다 똑같이 잘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아니면 저기는 평범하게 살고, 근데 사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운생들은 네. 안타깝게도 이렇게 각별하게 잘 살고 이게 조금 많이 부족해요. 네.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절이나 네. 우리 신당 같은 데서 정성을 많이 들인다면 네. 그 복을 자기네가 가져갈 텐데. 아, 그렇겠네요, 선생님. 근데 애고를 쓰고 조금 이렇게 답답하게 사고를 갖고 있어가지고 네. 그게 쉽지는 않아요. 네. 항상 애로운 사주예요. 아. 그다음에 항상 물을 길리러 가게 되면 물통이 물을 담아와야 되잖아. 네, 나는 깡통만 갖고 오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복들이 조금 많이 약해요. 약하고 건강이 좀 문제다. 만병을 네. 다 가질 수 있으니 네. 굉장히 많이 그 드시는 것도 그렇고 네.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 이제부터 막 병이 올 시기예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아직은 그래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장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장수를 네. 그래서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되는데 네. 1월달에 이렇게 가족과의 화목은 어떨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사업은 아니한 못해. 그래도 집에서 알뜰하게 기본은 하고 네. 그냥 새해를 시작하겠네요. 네. 근데 본인들이 더 네. 잘 알아요. 네. 그리고 무신생들은 결혼을 만약에 했다면 네. 처복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자기네들이 마누라를 선택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결혼했으면 처복을 얻을 텐데 네. 그런 복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 무신생들 보면은 까불까불은 한다마는 복을 주기가 힘들어서 매우 어렵겠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조상이 많이 타요. 조상이 많이 타기 때문에 제발 조상을 이렇게 닦아가는 그런 삶도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65세 병신생. 65세 병신생들을 보면은 되게 착해요. 그다음에 뭔가 우리가 보면은 인생에 이렇게 순탄하게 가기보다는 이렇게 뭐랄까 구사마 이런 것들이 좀 많아. 그리고 네. 자 1월 달에 보면은 금전운은 어쩔까. 모아둔 돈 쓰는 격이고요. 네. 그래도 곳간이 어느 정도 타 있어요. 병수생들은. 네. 그 다음에 건강운은 1월 달에 어쩔까요. 건강운은 이 사람들은 새 모이만큼 먹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뒤탈이 안 생겨요. 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좀 포만감 있게 이렇게 뭐를 먹으면 몸이 자꾸만 처지고요. 기력이 네. 더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오장육부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장육부로 보면은 한세 가지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보면 돼요. 다 우리가 건강하면 한두 가지? 네. 뭐 이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세 가지 이상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기능들이. 그리고 먹고 살 만큼의 금전은 가득하니 다행이지만 또 이분들도 성질이 한성질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이렇게 보면은 친구들을 만나고 의기투합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단련이 잘 안 돼. 자기 고집이 세가지고. 네. 혼자 놀아야 되는 거야. 아. 그리고 조금 적으면 삐져. 네. 그리고, 부부지간의 합은 어떤가요? 아유. 여기는 부부지간이 있잖아. 네. 배우자 때문에 내가 아프단 말이야. 아. 배우자가 이렇게 나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겨? 네. 순탄한 배우자를 만나기 어렵다 이거지. 네. 그래서 자꾸만 몸을 처지는데. 네. 남자라면 사실은 여자 때문에 여자가 네. 기가 세. 네. 남자가 기가 거꾸로 가요 이렇게. 아. 그래서 이런 의기투합을 잘 해야만이 네. 병들지 않고 이렇게 편히 갈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돈을 너무 안 써. 1월달부터 돈 좀 팍팍 써. 예식도 하고 부부지간에 네. 여행도 좀 가고 여행도 잘 안 가나 봐. 네. 돈이 구린내 나게 생겼대네. 이거 남겨서 자식한테 줘서 뭐해? 물론 네. 자식한테 줘야겠지 기본. 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쓰고 살아야 되죠. 근데 병신생들이 성격이 약간의 애골수 기질이 있어. 네. 그리고 마음이 항상 허해서 마음의 병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듬해는 초에는 그래도 그냥 크게 바랄 게 없어요. 그냥 다 누구나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생길 수 있을 만큼의 일만 벌어지긴 하는데 이분들이 올 1월 달에 가족끼리나 아는 사람끼리 의기투합을 잘 해놓지 않으면 네. 중반부터는 이제 이렇게 의의가 갈라지면서 하반기는 이제 한마디로 실연의 교를 겪는다. 실연을 꼭 뭐 부부지간 이성만 겪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난 친구끼리 실연 겪으면 정말 장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올해 이렇게 경자년 임신생 해띠들은 그래도 조합적으로 보면은 미급한 건 많으나 그래도 잘 헤쳐가면은 큰 문제는 없다마는 그래도 황급이는 누가 많이 칼을 내고 수술을 하고 그런 운도 있어 보여요. 네. 병신생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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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월 달에는 어쨌든 간에 첫 출발이니까 이게 큰일 없이 이렇게 잘 갈 수 있느냐 좀 아이고 까탈 피우고 막 지랄 떨고 이런 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배우자들끼리 네. 그냥 포기하고 살라이 됐잖아요. 네. 65세면 네. 나는 웃겨 막 있잖아요 70 몇 살 때 막 저한테 상담할 때 이렇게 흉보면 또 욕먹겠지만 아니 68세 70 몇 세인데 할아버지 70 넘는데 바람나냐 물어보면 아 골아파 죽겠어. 아니 저는 그런 열정이 너무 부러워요. 왜냐면 네. 저는 54세인데 네. 그렇게 마음을 비워버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네. 슬퍼요. 제가 제자 되고 나서는 네. 여자로서는 저는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네. 관심도 없어. 네. 그냥. 그래서 어쩔 때는 이러다가 그냥 죽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멀쩡하게 보기에는 여자처럼 생겼잖아요. 네. 근데 진짜 죽기 전에 여자로서 행복하다가 이렇게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맨날 신랑님한테 희생하는 거지 솔직히. 네. 돈은 신랑님들이 많이 주지만 돈이 인생의 다는 아니잖아요. 네. 신랑님들이 내 마음을 다 여기다 묶어놔 버려가지고. 네. 아유, 동창을 만나도 그렇고, 오빠들을 만나도 그렇고, 이렇게만 해도 그냥, 부정타는 것 같고, 막, 그게, 여자로서의 마음을 다 이렇게 해서요.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네. 죽기 전에 여자로 살다 죽으려나?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저 언제나 여자구실 하다가 그런 것도 있어요 물어봐. 네. 저 남편 있어요. 근데도 네. 이렇게 혼자 이렇게 편하게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늙으면 50 넘으면 남편보다 친구가 좋더라 그 말 있잖아요. 네. 가장 이쁜 년이 어떤 년이요? 아니 가장 이쁜 놈이 누구냐 이거야. 네. 돈 많이 벌어놓고 나 쓸 네. 만큼 엄청 벌어놓고 일찍 가는 나 이제 몰매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돈으로 네. 부부지간보다 남녀보다 네. 친구끼리 수다 떨고 뭐 하고 친구끼리 가면은 남편 흉 허벌나게 보고 남자들은 여자 흉 볼라나 몰라도 여자들은 허벌나게 보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웃고 재밌고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는 게 다 똑같잖아. 너는 문제 없냐? 너는 문제 없냐? 다 있어요. 네. 흉 벗고 다 있고 네. 단지 내 생각 안 하고 포장이 됐다 뿐이야. 아. 그러니까. 고상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너무 죽사발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본능적으로 이제 저도 여자잖아요. 네. 여자이기 때문에 아이고 죽기 전에 여자 역할이나 해보고 죽을라나. 우리 신령님한테 너무 희생해가지고 내가 진짜 여자로서 포기하고 살고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것 같아. 네. 저는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네. 신랑이 모시고 나서는 네. 이상하게 그게 잘 안 돼요. 아. 아무리 금은보화를 준다 해도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어떻게 된 거예요? 감독님, 저 병신 다 된 거예요? 아, 별 말씀이요. 그 옛날로 말하면 네. 그 제가 그 연료문을 네. 받아야 돼요. 아. 그 시에서 아, 네. 남자 꼴을 안 보고도 잘 살잖아요. 네. 남자 없으면 그냥 바람질환이라고 난리가 나잖아 다. 네. 근데 저는 얼마나 어여쁘요. 절대 그런 짓 안 하고 네. 우리 신령님들만 다 생각하면서 완전 신령님들한테 진짜 헌신하고 산다니까. 네. 희생 희생. 아 포상 그만 줘도 되는데 여자로 그냥 한번 살고 가게끔 해줘보지 나 좀. 네. 아니 어디 여행을 가고 싶고 뭐 해도 법당이 걱정돼서 못 가고요. 네. 또 뭔지 몰라도 이렇게 이게 친구들 만나러 가고 막 그러면 제 몸주에 신령님들이 계시니까 네. 애들이 그 술 취하면 막 어깨도 이렇게 잡을 때도 있고 막 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나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너 왜 이래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밥맛 떨어지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또 말을 옆으로 샜는데 감독님 네. 저 감독님도 남자잖아요. 네. 전 여자잖아요. 네. 감독님 혹시 가끔씩 지나가다 네. 어떤 여자가 여자로 보일 때 있나요? 한 번이라도 네, 솔직하게 뭐, 말해봐요. 네, 보일 때 있죠. 그래요. 근데 왜 나는 남자가 남자로 안 보여요? 절대로. 네. 가식이랄지 모르지만 네. 제 소원이 남자가 남자로 좀 보여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보인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슬퍼. 내 마음이 거기 행복이면 괜찮은데 네. 그게 어쩔 땐 슬프다고요. 아. 아 나는 여자로 이미 이제 끝장 나버렸구나. 그러니까 어쩔 때는 헛물 키는 남자들 있으면 속으로 에휴 네가 내 속을 못 들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마 인간들아 내가 여자로 끝장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덤비냐 이런.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신령님들 모시고 해서 건강도 엄청 많이 좋아졌고 네. 간혹 이렇게 친구들이 아파서 이렇게 먼저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친구가 얼마 전에 가가지고 어젯밤에 잠 못 잤어요. 어제 알아가지고 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니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제가 뭐 아프겠네 뭐 이러면 이 무슨 그런 말 하냐 그러지 마시고 네. 제발 체크 좀 하세요. 하시고 이제 우리가 50이 넘었으면 진짜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뭐 돈이 구리네 나네 뭐네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좋은 거 많이 먹고 네.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를 애기로 봐주시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